네, 안녕하십니까. 더공시의 김손입니다. 우리가 이제 지난 1부에서 그 기업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 좀 드리면서 그 카카오의 멜론 사업 그 분할이 카카오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해서 추측 가능한 뭐 시나리오를 몇 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일부 말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기업의 다른 사례를 가지고 물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이후의 기업의 행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우선 그 후성이라고 하는 그 회사 우리나라 아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그 불소화합물 2차 전지나 뭐 전자 제품이나 그 건자재, 건설 자재 같은데 그 기초 원료 소재로 쓰이는 불소화합물을 만드는 회사죠. 근데 이 후성이 지난 2월 말에 이런 공시를 하나 했는데요. 역시 이제 분할 공시입니다. 이 공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할 방법은 자, 후성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. 해외 법인 지주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한 개의 신설 회사를 설립한다. 해외 법인 지주 사업 부문이라 뭔가 해외 법인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. 뭐 그런 느낌 있죠. 분할 목적은 뭐 물적 분할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목적은 거의 똑같습니다. 전문성, 효율성, 뭐 경영 뭐 시너지 효과 또 뭐 저 경영의 뭐 저 그 리스크 최소화 뭐 이런 거죠. 분할 설립하는 회사의 이름은 후성 글로벌이다. 뭐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이 후성 글로벌이 하는 사업이 뭐냐 하는 걸 보니까 주식 소유를 통해서 해외 법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지주 사업. 아, 그러니까 이 후성 글로벌은 그냥 일종의 지주회사인데 이제 주식을 소유만 하는 거니까요. 자기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해외 법인들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해외 법인들을 컨트롤하는 지주 사업을 한다. 뭐 주총해야 되고요. 또 공식적인 그 분할 기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후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해외 법인들이 뭐가 있냐 보니까 자. 후성은 국내 본사죠. 본사고 자, 중국에 여기 이제 중국에 하나, 둘, 셋, 넷. 중국에 회사가 네 개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폴란드에도 하나 있습니다. 후성 폴란드 유한 회사라고 폴란드에 있는데 네 개의 해외 법인은 세 개는 지분이 100%고 하나는 51%입니다. 자, 저번 시간에 바로 제가 개정상법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개정상법 내용이 우리 주주들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소 딱딱하고 재미없지만 이걸 좀 가지고 왔더니 뭐 핵노잼이다 이런 댓글들이 좀 달리기도 했었는데 지분율이 50%를 초과를 하게 되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종속법인이 되거든요. 그래서 지분율 100%, 51%, 100%, 100%는 연결 종속법인이고 중국 절강후 붕화공 뭐 유한공사 여기는 지분율이 50%인데 공동지배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후성이 단독으로 지배력을 가진 게 아니고 어떤 합작회사인 것 같습니다. 합작선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종속법인이 아니고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공동지배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다섯 개의 해외 법인들을 지분율 50%부터 100%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. 이게 중요한 거죠. 그러면 자, 쉽게 아주 그림으로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이 후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렇게 해외 법인들이 많이 있죠. 많이 있으니까 국내 본사 안에 해외 사업 관리 파트가 있을 겁니다. 이 해외 사업 관리 파트를
따로 떼내서 분할을 해서 후성 글로벌이라고 하는 새 회사를 만든다 이겁니다. 물적 분할을 해서. 그러면 자, 중국 1, 2, 3, 4, 폴란드 이렇게 다섯 개의 법인이 있는데 이 후성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만드는데 이 후성 글로벌 밑에 중국 1, 2, 3, 4와 폴란드 법인의 지분을 이렇게 배치를 해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후성 글로벌 이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후성이 가지게 되거든요. 이렇게 100% 모자 관계가 되고 이 글로벌은 이 해외 법인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에 나온 대로 후성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는 해외 법인들의 주식을 가지고 이런 해외 법인들의 어떤 경영 관리 업무를 하는 그 일종의 이제 지주회사 격이 되는 거죠.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 왜 이렇게 그럼 해외 법인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체제로 갈까?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특이하죠. 저도 이렇게 그 해외 법인들을 관리하는 그 지주회사 개념의 이 물적 분할 법인을 만드는 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. 뭐 옛날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뭐 기억 좀 한 달 이상 지나면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 자. 회사에서는 그냥 그 해외 법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의 마켓인사이트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. 그 김리안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이 후성 글로벌이 자금을 유치를 한다는 겁니다. 외부 자금을. 자, 사모펀드로부터 천억 원의 자금을 유치를 하는데 이 후성 글로벌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사모펀드한테 발행을 해주고 회사채를 발행해주는데 회사채의 형태는 BW, 신주인수권부 회사채고 유치하는 자금은 한 천억 정도 된다는 거죠. 근데 이 사모펀드는 이 후성 글로벌을 IPO 하기로 하는 조건을 달고 이 자금 그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. 이 회사의 IPO가 투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물적 분할의 목적은 결국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해외 사업을 성장시키고 강화시켜서 결국은 어디 증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증시가 될지 뭐 어디 중국 법인들이 많으니까 또 뭐 중국 증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IPO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특이한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IPO 회사의 어떤 BW 같은 거 또 대개는 이제 RCPS 투자를 많이 하죠. 그 상환 전환 우선주 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그 IPO 조건을 내거는데 이런 사례를 한번 볼까요? 우리 그 ST유니타스라는 회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. 우리 흔히 뭐 영단기 그러죠. 영어 교육 브랜드로 영어 콘텐츠로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ST유니타스. 이 회사가 2018년 4월 13일 날 두 건의 그 BW를 발행을 하죠. 신주인수권부 사채. 자,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번은 60억, 또 한 번은 5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. 그런데 그 밑에 자, 이게 2019년도 그 유니타스의 그 감사 보고서에 있는 표하고 내용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ST 유니타스는 대주단, 그러니까 회사에 그 자금을 그 대여해 준 그 대주단, 그 뭐 NH투자증권하고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대주단하고 신주인수권부 그 사채에 그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내용 중에는 IPO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. ST 유니타스가 2020년 4월 15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걸 회사가 미이행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작년 5월 7일 날 위약금으로 무려 200억을 물어줬다는 겁니다.
그리고 사채 원리금 874억 원도 작년 6월 9일 날 NH투자증권에게 모두 상환을 했다고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BW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CB이나 또 뭐 RCPS 상환전환 우선주 또는 CPS 이제 전환 우선주 방식으로 비상장사에 투자를 하면서 그 회사 IPO를 조건으로 걸고 IPO가 안 됐을 때는 투자자가 자금을 어떤 식으로 회수한다 하는 것을 그 투자 조건상에 다 집어넣습니다. 우리가 뭐 저희들 잘 아는 그 EOD 그 Event of Default 그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뭐 문제장 들어가게 되지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후성도 이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 IPO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후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IPO 조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. 회사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그 이번에 이 회사의 뭐 감사 보고서 그 사업 보고서에 아마 이 내용이 제가 이 회사 사업 보고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일부 그 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사업 보고서 한번 재무제표 주석에서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최대한 이 글로벌 법인들을 키워서 IPO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. 그게 결과적으로 뭐 성공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또 후성의 그 해외 사업, 또 해외 사업에 굉장히 박차를 또 가할 가능성이 높다. 그런 점을 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. 또 두산 보게 될 텐데요. 자, 두산. 바로 이제 며칠 전이죠. 여기 3월 11일 날 회사 분할 공시를 했습니다. 했는데, 자, 분할 방법은 뭐냐. 지금 주식회사 두산이 그 지게차 제조 부문을 가지고 있죠. 그 산업 차량 비지, 비즈니스 그룹. 이 지게차 제조 부문을 그 물적 분할을 해서 회사를 하나 새로 신설을 하고 이 신설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두산이 모두 가진다. 예, 물적 분할의 그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. 왜 이렇게 하느냐? 뭐 전문성 강화, 또 경영 위험의 분산인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이번 분할이 완료된 후에 그 분할 신설 회사의 지분 전부를 두산 바켓에게 매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일단은 분할을 하게 되면 이 지게차 신설 법인의 지분을 두산이 모두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갖게 되는 100% 지분을 두산 바켓에 넘기겠다는 거죠. 자, 새로 분할 설립되는 회사 이름 발음 어렵습니다. 이거 두산 머티리얼 핸들링 솔루션 주식회사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은데. 예. 두산 머티리얼 핸들링 뭐 솔루션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자, 두산 바켓도 공시를 하는 겁니다. 저 두산 머티리얼 핸들링 솔루션 지분을 살 거다. 이 두산 머티리얼 핸들링 솔루션이 총 80만 주의 주식을 발행을 하고 이 80만 주를 어디가 가집니까? 주두산이 가지는데 이 80만 주 모두를 취득을 할 거다. 얼마에? 예, 7,500억에 현금으로. 왜 이걸 두산 밥캣이 사느냐? 자, 제품 및 지역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. 자, 이렇게 공시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명확한 거죠. 물적 분할하고 그 지분을 밥캣에 넘긴다 하는 거는 명확한 건데 자,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보면 밥캣은 두산 밥캣은 지금 주두산이 51%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두산의 종속회사죠. 연결 종속회사인데 이 지금 이 여기가 지게차 사업을 분할을 해서 두산 머티리얼 핸들링 솔루션을 만들고 그래서 100%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100%의 주식을 밥캣인데 7,500억에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분 양수도가 되는 겁니다. 지분 양수도. 주식을 밥캣에다 넘기기 때문에 이게 지분 양수도가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
어떻게 거래를 하느냐. 이 거래가 끝나고 나면 주 두산이 밥캣을 51% 지배를 하게 되고 이 밥캣이 두산 머티리얼 지분을 100% 가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자 지배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출자 구조가 바뀌고 이 두산이 가지고 있던 사업이 밥캣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업의 재편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두산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지게차 사업 두산 머티리얼 핸들링 솔루션 이 지게차 사업에 대해서 외부 투자를 유치를 해서 이 회사를 나중에 별도로 그 IPO를 하겠다는 전략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만약에 영업 양수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? 이 지게차 사업을. 자, 두산이 있습니다. 주두산. 이 주두산 안에 지게차 사업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지게차 사업을 푹 떼가지고 두산 밥캣에다가 팔아버려도 됩니다. 자, 지게차 사업을 평가를 합니다. 자산 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그 밸류에이션 방법에 따라서 뭐 DCF를 돌리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그 상대 평가를 하든지 해서 양쪽이 양 서로 간에 합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케이 7,500억에 합의가 됐다. 그러면 이 지게차 사업 자체를 두산 밥캣에다가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. 고용도 다 이전이 됩니다. 지게차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체의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가 다 넘어갑니다. 이걸 영업 양수도라고 하는데 어차피 지게차 사업을 두산 밥캣에다 넘기고 7,500억 원을 갖는 그 자체가 목표라고 한다면 물적 분할을 해서 지분을 넘기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밸류에이션에서 영업 양수도 식으로 넘기는 것도 꽤 간단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게차 사업을 유망하게 보고 이 지게차 사업 자체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산 밥캣이라고 하는 회사 전체가 아니고 이 지게차 사업의 경쟁력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이 영업 양수도 구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. 두산 밥캣 전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. 그리고 지게차 사업만 시장에 올려서 이 지게차 사업을 증시에 상장시키려고 한다면 이 방식은 당장 그 애로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. 이 밥캣 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게차 사업만 따로 시장에 상장시키려고 하면 어차피 여기서 또 분할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. 이 사업을 떼내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올리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영업 양수도 방식을 선택을 하지 않고 물적 분할을 해서 그 지분 100%를 보내서 두산 밥캣에서 자회사 형태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두산 밥캣 자체가 하나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로서 이 지게차 사업을 지주회사가 실제 사업으로 떠안을 수 없다는 점도 있겠거니와 또 이 지게차 사업을 별도 법인화해서 이 지게차 사업에 대한 외부 투자를 유치를 하고 이 지게차 사업 법인을 두산 뭐 아까 머티리얼 핸들링 솔루션 이것을 나중에 뭐 시장에 상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들, 유용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 후 지분 양수도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회사가 왜 영업 양수도를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왜 그 물적 분할 후 그 지분 양수도를 선택을 하느냐 그런 것을 한번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뒤에서 SK하이닉스가 영업양수도 한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영업양수도를 했느냐 그 부분을 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. 그에 앞서서 LG전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LG전자 작년 연말에 주가가 뭐 엄청나게 한번 치고 올랐죠. 그때
거의 뭐 상한가도 치고, 제가 LG전자 상한가 치는 거는 머리 털라고 처음 본 것 같은데요. 전장 사업 그 합작 그 뉴스가 나왔는데, 자, 이게 바로 물적 분할을 통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한 겁니다. LG전자 안에 그 전장 부품 그 사업부가 있죠. VS 사업부가 있는데, 이 VS 사업부에 있는 그 전기차 관련된 그 구동장치 계열 그 부품 사업들이 있습니다. 뭐 인버터, 뭐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구동 계열 부품들만 따로 떼어내서 새로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, 그 회사 이름을 LG 마그나 e-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LG 마그나 e-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LG전자 내에 전기차 구동장치 계열 부품 사업을 갖다가 전부 다 보내고, LG전자가 LG 마그나를 100% 지배하는 구조로 일단 만든 다음에, 이 100% 지분 중에서 49%를 마그나한테 5천억 원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결과적으로 LG 마그나는 어떻게 되냐면, LG전자가 51%의 지분을 가지고 마그나가 49%의 지분을 가지는 명실상부 마그나와의 합작법인이 된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물적 분할을 통해 하고, 물적 분할 지분 중에서 일부를 합작선에다가 넘기는 식으로 해서 합작법인을 출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아예 처음부터 그냥 법인을 세워놓고 두 회사가 현금 출자를 하든지, 아니면 한 회사는 현물 출자를 하고 한 회사는 현금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, 뭐 한 회사는 뭐 기술 출자를 하고 한 회사는 현금 출자를 하든지,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지금 LG전자처럼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100% 지분 중에서 일부를 넘기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업 합작이 그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SKC가 아마 그 화학 사업 부문을 중동의 어떤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그 지분의 49%를 뭐 중동의 그 대형 그 석유화학 회사에 넘김으로 해서 중동 회사하고 그 합작 법인을 설립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. 그 외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. 자, 좀 전에 말씀드린 그 SK 하이닉스의 그 영업 양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SK 하이닉스가 인텔로부터 그 낸드 그 플래시 메모리 사업을 10조에 샀습니다. 예. 작년 일이죠. 작년 10월 무렵에 계약을 체결했는데, 뭐 이 10조를 뭐 갑자기 한 방에 주는 게 아니고 2025년까지 한 두어 번에 나눠서 주게 돼 있습니다. 한번 뭐 올해 지금 말까지 한 8조 정도 주고, 그 다음에 남은 한 2조 남짓되는 잔액은 2025년 3월까지 그렇게 내기로 돼 있습니다. 요게 그 관련 공시인데요. 만약에, 예, 자, 그래서 인텔은 이렇게 낸드 사업이 있는데, 요 낸드 사업을 푹 떼가지고 SK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다 넘겨주는 겁니다. 모든 뭐, 그 물리적인 뭐 설비 자산은 말할 것도 없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포괄적인 권리 의무, 뭐 특허 관계라든지 모든 것들, 이제 그 인력 고용 관계까지 완전히 그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영업 양수도거든요. 근데 인텔 입장에서는 낸드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100% 자회사인 주식회사 낸드를 만들어 놓고, 이 지분 100%를 물적 분할 플러스 지분 양수도 방식을 해서 하이닉스의 100% 지분을 넘기는 식으로 낸드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주식회사 낸드는 SK 하이닉스의 100% 자회사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구태여 이 낸드 사업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. 회사 내에 한 사업부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훨씬 낫거든요. 그러니까 쌍방 간에 예를 들어서 인텔이 야 이거 물적 분할 해가지고 지분 100%를 너네들에게 양수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갖고 갈래 해도,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우리는
영업 양수도로 갖고 가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. 자,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구태여 이것을 뭐 자회사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오히려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면 더 불편하죠. 예. 그냥 회사 하이닉스 내에 낸드 사업부로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영업 양수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몇 년 전에 LG U+가 전자결제 사업을 토스한테 매각을 했죠. 그때 LG U+가 전자결제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. 토스 페이먼츠라고 하는 100%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지분 100%를 토스한테 지분 양수도로 넘기는 식으로 해서 토스가 전자결제 사업하는 자회사 토스 페이먼츠를 가지는 그런 구조로 거래가 됐거든요. 그때 왜 그렇게 됐냐면 LG U+ 입장에서는 그냥 영업 양수도로 넘기는 게 더 편하다고 해서 영업 양수도로 넘기려고 했는데 토스 쪽에서 아 우리는 이 전자결제 페이 사업을 토스의 자회사로 갖고 한번 가보고 싶다. 그러니까 너네 쪽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지분 100%를 우리한테 넘기는 식으로 해라. 그러면 그 지분을 사게 되면 토스는 자회사 형태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그 거래 상대 서로 간에 어떤 전략적인 필요 또는 이제 어떤 재무적인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영업 양수도를 하는 게 나으냐 또 아니면 물적 분할해서 지분 양수도를 하는 게 나으냐 또 이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이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재무 전략적으로 좋냐에 따라서 회사가 영업 양수도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물적 분할 플러스 지분 양수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물론 이제 뭐 이런 부분들까지 뭐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좀 보고 신문 기사들도 좀 보고 뭐 예컨대 뭐 주담하고 통화를 하면서 회사 돌아가는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듣고 하시면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정확한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이런 걸 좀 가지고 회사를 보게 되면 그 회사의 어떤 중장기적인 미래가 어느 정도 눈에 조금 들어오고 뭐 그게 항상 100% 정확한 판단이 된다고는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게 항상 100% 그대로 맞지는 않거든요. 근데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수들이 있고 회사가 계획한 그대로 뭐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잘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 회사의 뭐 분할에 따른 그 전략적인 선택 뭐 이런 걸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카카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제가 1부에서 설명드린 카카오로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멜론 사업을 활용을 해서 카카오 엔터의 상장 밸류를 높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멜론을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카카오 엔터에 붙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. 카카오 엔터의 상장 밸류를 높이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카카오의 멜론 사업을 그냥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한삽 떠가지고 카카오 엔터에 갖다 붙이는 게 시간상으로도 절약이 되고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의 상장 밸류를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어떤 멜론 사업 자체를 좀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제가 어떤 게 맞겠다 하는 그 확신은 아직 저도 뭐 가질 수가 없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
물적분할로 딱 이거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물적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IPO나 외부 투자 유치라든지 회사의 사업을 더 성장시키고 키우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그 물적분할이 주류였는데요. 사실은 기업이 어떤 사업을 외부에 매각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물적 분할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회사 그냥 이 사업을 외부에 팔기 위해서 물적 분할해서 100%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이 지분을 그냥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물적 분할도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1, 2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항상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고 뭐 엄청나게 재미있는 저는 뭐 재미 항상 재미있다 말씀드리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 없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뭐 여러분들 그 투자 역량 강화에 피와 살이 되는 컨텐츠라고 그간 한만큼은 제가 자부를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뭐 더 공시 좀 열심히 봐주시고 시청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! 안 되었어도 구독!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.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을 유의하세요.